자, 올인으로 흥 한 잔, 올인으로 망한다. 나 지금 VIP랑 사장님이 올인 던졌어요. 진짜 아무것도 없다 그러는데 진짜 아무것도 없어. 안녕. 고생하셨어요. 이렇게 시원시원하게 치시는 분들이 있어서 사장님이 또 오셔서 좋네요, 여러분들. 자, 어저께 메인 이벤트의 아픔을 잊고 오늘 또 하이롤러 이벤트 참여했습니다. 여기도 우리 청주 VIP랑 우리 사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또 우리 빅스택의 또 챔피언 디포 형님 또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시원시원하세요. 우리 또 청주 VIP 사장님께서 기존에 보기 드문 포커 스타일로 사람들 좀 약간 어지럽히고 있는 플레이로 제가 이 포커 한 지 한 14년 정도 됐는데 위험한 플레이예요. 잘 보세요. 네. 아니 상당히 결과는 마지막을 보셔야 됩니다. 네. 여러분 마지막 결과 지켜보세요. 지켜봐 주세요. 차례 불러. 자, 우리 빅스택 챔피언 디포 형님과 저의 대결. 킹 맞고 뽀뽀. 킹 팔. 아, 제가 이겼어요. 뽀뽀로 들어오는 사람 제일 싫어. 맞고 뽀뽀했잖아, 맞고 뽀뽀. 저의 지인, 저의 사랑 토미 형님께서 오셨습니다. 오 마이 갓. 마카오 포커 경력 엄청난. 오 마이 갓. 말이 안 되는 분이 오셨습니다. 지옥의 테이블입니다. 자, 지금 제가 하이롤러를 하고 있는 동안에 지금 여기 우리 강남 식구들이 다 여기 있네요. 엠스리 이노 형 탈락해서 이번에 진짜 바인 많이 했죠? 플렉스. 네? 플렉스 많이 해서 우리 또 민혁이 형 우리 또 우리 빅스택의 자존심 23등 26등 죄송해요. 또 여성 플레이어가 또 왔습니다. 여성 플레이어 고양이 카페 하시는 우리 제88 온라인 안녕하세요 사장님. 예. 안녕하세요. 그래도 이 테이블에서 제일 무서우신 분은 여기 VIP 라운지님의 저기 언제 저 집을 언제 주실지 모르니까 이거 언제 할지 모르니까 자 지금 VIP 라운지 사장님이 올인 던졌어요. 진짜 아무것도 없다 그랬는데 진짜 아무것도 없어. 진짜 아무것도 없어. 됐어요. 고생하셨어요. 정말 이렇게 시원시원하게 치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게 대한민국 홀덤이 빛납니다. 이게 아니라 다시 오셨습니다. 다시 컴백 티켓 8장을 쓰고 다시 오셨습니다. 플렉스 확실히 하시네요. 담배는 피부 천천히 어쨌든 사장님이 또 오셔서 좋네요. 여러분들 흡연하러 가신 사이에 저희가 칩을 녹이고 있습니다. 오면 빨리빨리 돌려요. 빨리빨리 돌려요. 어쨌든 지금 몇 명 남았죠? 지금 이거 계속 하고 있는 건가요? 46명 어쨌든 10등 안에 드는 걸 목표로 한번 우리 청주 사장님 다시 돌아왔어요. 네, 다시 돌아오고 우리 혁이 형 올인 넣습니다. 뭐 더 이상 할 수도 없어. 집은 서울에 환희 형이 지금 집으로 다 데리고 가려고 저승사자가 데리고 가려고 우리 그리고 또 청주 홀덤판에서 명언 한마디 다시 한번 뭐라고요? 자, 올인으로 흥 한 잔 올인으로 망한다. 자, 늦었지만 제파이파 오프닝 세레머니를 데이3 하게 됐네요. 결국엔 제가 이렇게 오프닝 행사를 하게 된 거가 좀 불만을 가질 수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포커인들이 대회를 할 수 있게 해준 제파이파 측에 감사드립니다. 자, 지금 하이롤러 지금 19명 남았습니다. 경병이랑 타미 형이 살았습니다, 지금. 이제 런이죠, 뭐. 이제 런이다. 이제 런이다. 혁이 형 칩 좋죠? 쇼스택 잘 막아야 돼. 어쨌든 뭐 세 명 다 저 지인들이 이렇게 살아있다는 게 파이널 가고 싶다 진짜. 파이널에 목말랐어.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또 우리 하이롤로 살아계신 분이 계셨네요. 수 오빠 살아계셨네요. 아까 이거 찍은 거 될 거 아닙니까? 대단합니다. 한이걸님 계십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유튜브 여로빠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저 인스타 팔로우 맺도록 합시다. 이 뭔 개소리야? 자, 여러분 하이롤러 올인 박았습니다. 전 이카드예요. 오케이 오케이 피했어. 오케이 생존했습니다 여러분. 한 바퀴 더 돌 수 있어요. 올인으로 흥 한 잔 올인으로 망한다. 자, 여러분 전 다시 또 올인을 박았습니다. 저기 한집 콜 한집 지금 우리 고향 조이퍼 사장님 그 고민 중이십니다. 3 올인판 나왔습니다. 퀸스 템파켓. 잠깐만 천천히 와. 여러분 하이롤러 탈락했습니다. 지옥입니다. 저의 사랑하는 동생 대웅이가 또 베트남에서 받지 못한 트로피를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지금 첫 트로피를 제88 메인에서 꼭 따길 바랍니다.
자, 제가 쇼택을 하고 있는 가운데 또 저희 동생 스티브가 가까이 걸어왔어요. 지금 흥길이 됐어요. 저한테 멋있게 떨어졌다. 멋있게 떨어진 건 뭐야 도대체. 자, 우리 그 파이널 테이블 드디어 우승자가 나왔습니다. 우리 송대웅 씨. 야, 우리 대웅이가 우승했습니다. 야, 트로피를 그렇게 베트남에서 못 가져가지고 아쉬워했었는데, 야, 잠시 후에 인터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빅스택, 지금 우리 송대웅 선수 또 1, 2등이 또 우리 또 빅스택에서 또 게임 또 허벌나게 잘 치는 분들. 근데 우리 대웅이가 사실, 트로피 받았으면 좋겠다고 항상 했는데, 메인으로 받으니까 기분 어때요, 지금? 너무 좋죠. 좋았어. 너무 좋아. 너무 날아갈 것 같아요? 진짜 엄청납니다, 지금. 그리고 여러빠가 힘이 좀 됐나요? 당연히 됐죠. 네? 자, 항상 제 빅스택 자주 또 오실 건가요? 가야죠. 대웅이 앞으로 포커 라이프가 더 잘 풀리길 바랍니다. 네, 화이팅! 자, 오늘 쇼택 우린 박았습니다. 파이널 탭 우린 박았습니다. 자, 우린 박았습니다. 사장님 카드 줬습니까? 마담 8입니다. 국방구 8! 오! 마팔 투피! 오! 한 바퀴 더 놀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야, 선릉, 나이스, 선릉 나이스. 텍사스도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선릉 텍사스는 쇼택이 일주일에 한 번씩 열립니다. 많이들 방문해 주세요. 입상을 했네요. 6등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 시리즈에도 6등 하나 마감해서 네, 감사합니다. 우리도 모나코 식구들도 지금 여기서 거의 그로기 상태로 있네요. 네. 자, 여러분, 이번에 잭팔팔 이틀 동안 정말 재미도 있었고 정말 뜻깊은 건 사랑하는 동생 대웅이가 드디어 트로피를 1등으로 받았다는 거. 어쨌든 너무 축하하고, 이거 트로피 한번 보여주세요. 한번 직접 열어주세요. 아, 대웅이랑 저랑은 이제 해외 토너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그래서 친해지고 맨날 1등 하고 싶었는데 한국에서 열리는 거의 첫 메이저 대회죠. 그거를 1등 해가지고 너무 축하하고, 뭐 여로빠 빅스택 친구들에게 인사 마무리 부탁드릴게요. 여로빠 빅스택 파이팅! 아, 좋다. 파이팅! 아, 좋다. 어떡해. 자, 어쨌든 우리 대웅이 오늘 우승 축하하고 앞으로 대웅이의 포커 플레이어의 인생에 저 여로빠 빅스택이 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 토너먼트에서 봐요. 안녕, 화이팅! 송대웅 화이팅! 우리 2등! 화이팅! 빅스택 화이팅! 준범이도 화이팅! 안녕! 여러분, 빅스택 그 송대웅의 우승에 이어서 엄청난 소식이 또 뒤늦게 전해졌습니다. 바로 캡틴 혁인님께서 하이롤러 우승을 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주로 이렇게 우승하시기 전에 어느 펍에서 그렇게 많이 연습을 하신 거예요? 빅스택이죠. 바인왕. 빅스택에서 돈을 많이 썼더니. 네. 진짜 오늘 두 번째 트로피 통명 축하드립니다. 아니 근데 이 정도면 네. 우리 토미 회장님은 맥주 그냥 무한으로 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확실하게 멘트 했습니다. 네, 네, 제가 편집하지 마라. 빅스택 평생 맥주 이용권 드리고 형은 간파 바뀐다. 아니 빅스택 평생 이용권 제가 드리고 약속하고요. 그리고 형은 평생 에드온. 오케이. 네, 아이는 계속 무제한으로. 무제한으로 하는 걸로 해서 해드려 왔습니다. 자, 우리 형산이 형의 결말을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잭팟 마지막 이벤트 형선이 형의 우승으로 형선이 형의 우승으로 선인정! 대한민국 원탑! 마무리 지으면서 그래도 선이 형의 우승은 월드클래스 병풍 예준이가 끝까지 있었기 때문에 우승을 했다는 거 이렇게 마무리 짓까?